10월 달부터 나왔어. 아니 그럼 저 서울의 소리 저희 딸이도 서울의 소리 영단에 올라서 살고 그 친구도 서울의 소리가 요즘 삭제했다던데. 삭제된 게 아니고 저기 그걸로 장식이 안 되는 거야. 100만원 됐다는데 100만원 벌까? 해볼수가 아, 오늘은 좀 많이 왔다 규탄대 때문에 보라내자! 보라내자! 아우 사고는 이 집들이 치는데 와 우리가 해결하러 이렇게 나서야 되노. 아우 윤석열 뽑아갖고 사고는 이 집들이 치는데 전화들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렸는데 필리핀 부텐트 와서 전세를 내가 한 6개월 정리 좀 하고 가라. 바로 검사로 막 가족까지 다 쏴주고 이야기해보면 후식이 사업까지 가지고 진짜 하나도 몰라. 정보가 없어. 정보가 그래 정보가 아 그 후식은 넌 거지요 이러고 아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한다지. 아 기업자들 모르는 놈하고 그 김건희하고 붙어먹어가지고 그놈 시키는 대로 그 이제 윤석열이한테 윤석열이도 원래는 무식한 놈이다. 암기만 해가지고 그래 된 거지. 원래는 인문학적인 그런 교양이 하나도 없는 무식한 놈이다. 청약조 나온 지가 몇십 년 전에 자들 자체가 판검사들 자체가 판검사 임용되면은 문학 전집 하나도 안 보는 놈들이라니까. 네, 교양이 네? 하나도 없어. 교양이 뭐하러지 조석군이고 아버지 맨날 떨어지고 저 조폭들하고 저 방구 치고 다니겠다고 하잖아요. 맨날 수사보고 지미 지엽이 그 대학 아니 어디 국가수사본부에 또 검사 출신 또 안 짓고 있대. 근데 금방 그거 쫓기 났대. 쫓기 났대. 사퇴했대. 사퇴했어. 아 제가 아들 때문에 그래 내가. 네 학폭 행위자. 그러니까. 더 글로리처럼 더 글로리 남자판. 그러니까 직속이 좀 안 좋아.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런 놈을 갖다 경찰 그거로 옮긴 거 거기로 경찰이 어디서 경찰도 완전히 바보라. 경찰도 어떻게 그런 검사놈이 올라가는데 보조식 구경만 하고 400 그게 되는 거라. 소장하는 사람을 소장으로 보내고 검사시키고 개판 났다니까. 아니 경찰이 어떻게 그걸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있노. 아이씨 멀쩡한 도덕체이 가서 유성령 그저 울산 경찰서장이 나올 때 막 같이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가 될까 싶어가지고 사주는 바람에 그래 수사본부 설치해. 아니 유삼룡 총경인가 유삼룡이 그 나와갖고 그 막 저항할 때 좀 경찰들도 모아갖고 힘 모아갖고 막 그래줘야지. 그렇죠 전국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런데 멀뚱하게 구경만 하고 그 완전히 그 그 서장이 나가고 해서 40몇 명 전부 다 그거 됐다니까. 그 서장 자천됐다. 방등 자천 경찰청장 가서 올라가고 똑똑하더만. 그때 그게 저항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그때 무당들하고 그 정성학자 그 캘리포니아 세실 그 사람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로 그 미국에 또 정성학자 브로스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오래 못 넘기겠더라. 알겠다. 그 시사타로. 응. 뭐 시사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 돈을 다 해. 전 세계에서 다 한다고 오늘. 아 봤다. 인도 뉴스에도 나왔다. 인도 뉴스에서. 천금. 구글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뭐 다 한다고. 인도 뉴스에도 이마가 보니까 인도 뉴스에 천금 나왔대. 아 쪽팔리 죽겠다. 아 그저 저 김건희가 저 가서 붙어먹어가지고 그 저 시키는 대로 그 한다고 안 합니까? 아, 아니 줄리가 검사 분야 에이스라네. 줄리가. 검사가 100명도
그런데 그 줄리하고 잔게 그래갖고 줄리가 터트릴까봐 검사실 그래 방탄을 해준다네. 그 윤석열도 저 위에 그네드레이트에서 지금 선배들하고 다 붙어먹었는데. 다 붙어먹자. 그러니까 검사 전문에 있으래 줄리가. 그래갖고 비밀 터트릴까봐 같이 죽잖아 그러면 검사들 다. 그러니까 직설이 그러니까 직설이 못하고 방탄을 해주는기라 막. 줄리 방탄을. 법무부 장관 그 새끼도 그저 그러니까 어떻게 340통을 주시나? 340통을 그것도 50개가. 최근에 보니까 진입 최고 그런 말하는 일에 대해서 중국 비행기 다섯 대서 와. 저는 다 뺏기부터 준비해. 와. 아니 중국 무역적자가 최초래요. 중국 무역적자가 지금 한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 중국이 중국 홍콩하면 우리나라 30%도 더 되잖아요. 가스비도 오른 게. 한도 쓰셨기고 호소해가. 가스비도 오른 게 러시아산이. 조금만 붙어 주실게요. 아 러시아산이 다섯 배 싼데 그걸 못 사고 미국산 사서 때문에. 아니 정치 리더 한 명 바뀌니까 나라가 망조가 돼버려 그냥. 그래. 자고 일어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후진이 돼버고 무당 나라 돼버고. 대만 같은 게 제일. 아 그러니까 줄리를 갔다가 막 대만 뉴스에서 막 씹는다 아닙니까? 쪽팔려 죽겠어 쪽팔려. 아니 윤석열 지금 미친들이 나라 망치는데 와 우리가 이제 해결한다고 나서는. 억울해 죽겠다니까 나는 진짜. 진짜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인생이 되게 좋아졌다.